We'll make it, make it. 건강한 친구들 yeah, ah, yeah. Ah, yeah. 건강한 친구들 yeah, ah, yeah. Ah, yeah. Ah, yeah. Let's yeah. Move. 모드피 스쿼트 2단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슴은 펴고 다리 간격은 골반 넓이로 만들어주신 다음에 천천히 앉으실 거예요. 앉으실 때 등이 굽거나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면 허리나 무릎에 통증을 느낄 수 있으니 이 점 주의하시고요. 자, 스쿼트 자세로 앉았으면 엉덩이를 들어서 자, 데드리프트 자세를 만들어주세요. 자, 허리는 일자. 자, 여기서 다시 스쿼트 자세로 돌아오십니다. 스쿼트 자세로 돌아오셨다가 다시 수직으로 가슴을 펴서 일어나면 되겠습니다. 사이드 점핑 리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슴은 펴고 다리 간격은 골반 넓이로 만들어주신 후에 양손은 내 후두부, 내 뒤통수 쪽에 위치해 주실 거예요. 이때 손이 앞으로 이렇게 모이시면 안 돼요. 최대한 많이 벌리셔서. 자, 사이드 리업이죠. 네. 옆으로 무릎을 차주실 거예요. 차주실 때 내 팔도 같이 닿게끔 같이 내려가 주셨다가 원위치 다시 반대쪽도 동일하게 진행해 주실 건데 자, 점핑 동작이 들어갔습니다. 자, 뛰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뛸 때 항상 무릎과 발목 조심하세요. 지면에 쿵쿵 떨어지면은 다칠 수 있으니 조심하시고요. 프론트 펀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슴은 펴고 다리 간격은 주먹 하나 정도 벌려주신 후에 앞으로 펀치를 하는 동작이에요. 자, 왼쪽 손을 앞으로 펀치를 하셨으면 오른쪽 다리를 뒤로 쭉 뻗어주시고 다시 제자리, 그리고 다시 오른쪽 팔을 앞으로 쭉 뻗어줬으면 다시 왼쪽 다리를 뒤로 쭉 뻗어주시고 제자리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체지방 연쇄 아주 좋은 전신 유산소 운동이니까요. 슈퍼맨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하게 엎드려 주실 거예요. 이때 양팔은 만세 해주시고 양 다리 간격은 골반보다 넓게 해서 벌려주실게요. 자, 양팔과 양다리를 동시에 들어주실 건데 양팔을 최대한 높게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핸즈 플랭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은 가슴 위치, 지면과 어깨를 일직선상으로 만들어주시고요. 날개뼈가 마주보는 형태가 아닌 둥근 형태로 만들어서 유지하겠습니다. 자, 복부에 힘을 빡 주시고 최대한 버티기만 하면 되는 운동입니다. 자, 실시간 영상으로 저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이쁜 옷 생각하시면서 끝까지 화이팅! 체중 올랐죠? 어제 뭐 드셨어요? 자, 변화된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덜 내려간 것 같은데. 살 빠지는 소리가 들리죠? 그동안 받은 스트레스 싹 날려버리세요. 자, 근육량이 중요합니다. 지방은 줄고 탄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운동하고 있는 모습이 정말 멋집니다. 조금만 더 힘낼게요. 뱃살이 빠지고 있습니다. 속도 느려지신 것 같은데.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파이팅!
좋아하는. 원하는 옷을 입으려면 멈추지 말고 화이팅! 처음 가져오신 그 의지 절대 잊지 마세요. 자, 꿈꿔왔던 몸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아, 뱃살 어떡할 거냐고.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파이팅! 실시간 상담 정말 잘 이용해야 됩니다. 날 바라보는 시선들이 틀려집니다. 아무거나 막 먹지 마세요. 명품 옷 따위는 내 몸이 명품입니다. 지금 덜 내려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힘든데 계속 먹으실 거예요? 운동하시면서 아프다면 상담 꼭 해주세요.
영상 속도 맞추셔야 됩니다. 아무거나 막 먹지 마세요. 자, 거의 다 왔습니다. 끝까지 화이팅! 자기 합리화하는 순간 운동은 끝! 운동 열심히 하셨는데 식단 못 지킨다면 아시죠? 사용하는 근육에 집중!